틈틈이 활 속에 연습을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소한 시험의 응시에 두각을 나타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인생을 바꾼 특별한 기회를 만나게 됐다. 오상추는 매번 그 인사 이동 때마다 낙담을 거듭하게 되는데요. 노상추가 1793년 가을에 그 중일이라고 그 일종의 그 군영에서 실시하는 간단한 그 활쏘기 그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시험 결과를 정조가 우연히 보게 됩니다. 활쏘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노상추가 영조가 신뢰했던 노계정의 손자라는 사실에 정조는 무척 반가워했다. 오위정 노상추가 주상의 눈에 띄니 주상께서 그가 감당할 만하거든 당상 선전관 자리를 더 늘려 추천하라고 병조 판서에게 하교했다. 정조는 하급 관료였던 노상추에게 파격적으로 정삼품 삭주부사직을 내렸다. 노상추가 하루아침에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는 순간이다. 내가 그토록 정육품 지방수령직을 꿈꿨는데 조상의 은덕으로 그보다 더 높은 자리를 얻게 됐도다. 그런데 정조는 왜 노상추를 특별히 중용했던 것일까? 정조는 늘 시혜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무예에 능하고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 경주 안강로 씨 후손들은 노상추를 삭주공 또는 부사공이라 부른다. 노상추에게 삭주부사는 특별한 의미의 관직이었다. 영의정 최재공과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이때다. 노상추와 최재공이 주고받은 편지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삭주부사로서 지방을 돌보는 일을 사사로이 의논하는 내용, 또 노상추가 가장 존경하는 주궐공의 묘갈명을 써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분한테 보냈는 편지입니다. 예. 그 영부사라는 게 이제 그 영의정을 의미하는 거고. 예. 둘 사이에 인연이 가볍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예. 이런 사람. 예. 무신으로서 영향력을 끼쳤던 조부에 대한 묘갈명을 부탁을 했는데. 남인의 영수. 예. 최재공. 그가 최고의 관직인 영의정에 있었지만 남인은 당시 주도권을 쥐고 있던 노론에 여전히 밀리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를 모을 필요가 있었고 이때 정조의 총애를 받고 있던 노상추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적어도 그때 정조가 재위하고 있는 기간에는 노상추는 이제 길이 활짝 열렸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알려주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중앙에 있는 일단 서인이든 아니면 일단 남인이든 노상추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그때 남인 정권의 일단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재공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노상추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정조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지만 노상추의 변방 생활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특히 지방관들이 대부분 노론이라 사사건건 대립했다. 내가 잡아들인 범인을 태천군수가 풀어주었다 한다. 태천군수가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 무신수령을 멸시하고 국법을 돌아보지 않으니 참으로 망조로다. 곳곳에서 이렇게 갈등관계가 있게 되고 결국 1년 만에 일단 그때 그 삭주부사에 대한 근무평정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파직이 되어서 다시 일단 부사직을 그만두고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군사훈련을 하고 범인을 잡아들이는 것보다 당파싸움으로 더 고달픈 변방생활이었다. 노상추가 정조의 눈에 들어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것도, 또
그가 지방 수령으로서 좋은 평점을 받지 못했던 것도 모두가 당시에 치열했던 노론과 남인 간의 당쟁 때문이었습니다. 무관으로서의 고된 업무와 타향사리의 외로움에 당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변방에서의 생활은 노상추에게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이런 지방 수령들의 고충을 위로해주는 수청기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제작된 작자 미상의 신간도임 연회도 그림 속에는 새로 부임한 관리를 위해 연회가 한창이다. 관리와 기녀들이 술상 주변으로 앉아있고 마당에는 무희들이 건물을 치고 있다.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은 듯한데 노상추의 일기에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등장한다. 기생들의 건무가 참으로 묘하다. 묵과 시험 감독관으로 평안도 영변에 왔는데 시험 관계자들을 위한 술자리에서 그 모습에 넋을 잃었다. 노상추는 지방 관리들이 수청기를 두는 걸 탐탁치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도 나중에는 기생의 머리를 올려주기도 하고 수청기도 드린다. 본인 스스로도 장부가 색에 뜻을 두지 않는다는 건 다 거짓이라며 일기의 속내를 밝히고 있다. 양반들이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첩이나 기생과 맺는 인연과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조선시대 양반에게 혼인이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고 적자를 얻어 대를 이어야 하는 절대적인 사명이었다. 노상추는 세 번 결혼했다. 가문의 격이나 적서 구분을 엄격하게 따져서 맺어진 부부의 인연. 그러나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7에 철회를 치른 첫 번째 아내와 2년 만에 사별했다. 23세 다시 맞은 아내도 6해 만에 세상을 떠났다. 세 번째 아내를 맞은 것은 사별 후 고작 5달 만이었다. 경국대전에 보면은 사대부들의 경우라도 부인이 죽고 난 지 3년 후에 다시 장가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부인에 대한 어떤 예우를 좀 하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 남자가 그 나이가 40이 넘었고 또 아들이 없다면 1년 이내라도 혼인을 할 수 있게 하죠. 29 젊은 나이에 두 번의 사별과 세 번의 혼인을 하게 된 노상추. 앞서간 두 아내 생각이 간절하다. 오늘 또 초례를 올렸으니 새 아내의 얼굴이 아직 익숙치 않고 정에도 통하지 않으니 다만 자세히 살필 뿐이다. 왜 노상추의 두 아내는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일까? 그 원인을 짐작케 하는 미라가 지난 2002년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됐다. 머리카락과 치아, 손톱, 피부, 보존 상태가 매우 훌륭한 이 미라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미라의 자궁 속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라를 살펴본 결과 자궁에 3-4cm가량의 찢어진 상처와 출혈 흔적이 있었다. 태아의 머리는 산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는 한창 분만이 진행 중이었음을 말해준다. 분만 중 자궁 파열과 과다 출혈, 의술이 부족했던 조선시대,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노상추의 첫 번째 아내와 두 번째 아내는 아이를 낳거나 산후조리 중에 목숨을 잃었다. 노상추의 아버지와 동생도 두 번 이상 결혼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의 슬픈 사연이 있었다.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아마 과다출혈로 인한 이제 그 사망일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출산 이후에 이렇게 감염이 돼서 그게 이제 그 폐혈증으로 진행이 돼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망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과다출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선시대의 적보나 여러 고